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입니다.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네.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를 돌아왔어요. 어우, 나 햇볼 부러뜨렸다. 아, 박사됐어. 아, 다시 설치해.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에드다지입니다. 또 막 마인크래프트를 돌아왔습니다. 지금 밤인가? 밤이네. 밤이구나. 일단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칼 두 개. 우선 도끼들도 다 꺼내. 도끼들도 다 꺼내고 왠지 저 도끼 하나 더 받을 생각입니다. 우선 약간 넓은 평지가 있다 보니 왠지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하네. 나 저에게 돌검 있어요. 돌검. 어허, 저 녀석 크리퍼 아니야? 와, 무서워. 저 무서워요. 나 횃불 좀 챙겨 나와야 되겠는데? 횃불 좀 챙겨 나와야겠어. 횃불, 8개 있구나, 오케이. 일단, 제가 있는 곳은 다 나무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발견했던 곳인데, 이쯤 어딘가 더 넓은 아주 작지만 좀 넓은 뭐 평지 같은 거 본 것 같거든요. 본 것 같아요. 여기 좀 넓잖아요. 여기까지 좀 넓히면 어라 누구야? 뭐야? 너 뭐야? 뭐야 에이전비야 씨. 네가 소란 피워서 씨. 오지 마. 오랜만에 마크해서 좀 어려워. 오지 마. 나 죽을까 봐 너무 무섭다. 와봐. 나 돌검 있어. 걱정 마. 제발. 와, 겨우 죽였어요. 와. 저 죽을 뻔했어요. 와, 죽으면 큰일 나요. 저 이거 죽으면 템을 다 잃으니까. 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피차기 기다리고, 일단 횃불을 자주 사용해야 되겠네. 나중에 막 갑옷 만들 재료들을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갖고 있는 재료들은 너무 부족하고, 와. 일단 이거 횃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 횃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횃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기다린 김에 일단 하나 만듭시다. 됐다. 예, 횃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더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우리 많았구나. 우리 많았구나, 오케이? 짠짠. 예! 오케이, 일단 갖고 있는 막대기를 다 모으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서둘러야 돼. 짠. 짠, 오케이. 횃불 많아지고 있어요. 좋아요. 이게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짠. 오케이, 됐다. 저 이제 횃불 많아요. 오케이. 걱정 마요, 여러분. 이따가 저 나무 엄청 구할 거니까. 일단 먹을 것도 좀 챙겨가야 되겠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무섭네, 이거. 일단. 예, 생선 들고 갑니다. 아, 여기 침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어두울 것 같은 곳에 횃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중간에 횃불을 설치해야 몬스터가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면 그게 좀 만약에 거짓말이다 그러면 좀 두려워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길을 밝혀야 되겠죠? 아니, 길을 넓혀야 되겠죠? 일단 여기 이곳이 너무 좁아요. 주변 나무를 캐면 넓혀야죠. 확장해야죠, 확장. 이렇게. 이렇게. 자, 저기 나무가 더 있나봐. 오케이, 여기 또 있다. 오, 진짜,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워? 너무 어두워요. 오케이. 하늘이구나. 오케이, 여기부터 하늘이야. 아, 좀 밝을 때 하면 좋다. 밝을 때 하면 좋을 텐데. 저 침대가 없어서 그래요. 잠깐만. 저번 시간에 저희, 오, 사과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비염이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 야생 실력이 갈수록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보단 나아졌겠죠? 뚝딱뚝딱. 어둡지만. 잘 해내고 있어. 몬스터가 나한테 달려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딱. 오케이. 오케이. 몬스터가 아까 그 애기 좀비처럼 나한테 달려오면 전 진짜 망해요. 여러분들, 저 진짜 망해요. 저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가끔은 부정적일 때가, 가끔이 아니죠. 자주 부정적이지만, 자주 부정적일 때가 있지만, 죽고 싶은 마음, 밝아진다! 예! 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다. 있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나무 다 깼고, 밑으로 내려가. 이제 저희 주변이 좀 넓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 구역도 확장시키면, 아주 조그만한 평지가 생기는 거와 다름없겠죠? 좀 여유 공간도 생기니까, 예. 공간을 넓히면 좋은 점, 예. 할만한 일도 더 생기지만, 더 안심이 돼요. 나무가 많을 경우에 몬스터가 안 보이는 좀 짜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저 지금 나무를 치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집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랬다고 제가 영원히 땅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그게 바로 야외죠. 뭐라 말해야 되지? 저 땅 속에 있는 제 집은 고작 지하 벙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벙커. 일단 나무 많이 캔 듯한데 나무 설명 남았나? 여기 다 안 없어진대. 나무 남았구나. 다행이다. 내가 다시 있는 거리라서. 오케이. 하나 먹고. 에두더지 야생 다시 돌아왔어요. 오케이. 이제 지금쯤엔 다 이 정도면 다 깼겠죠. 남아 있다면 진짜 저 멘탈. 여기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괜히 불안. 없다. 일단 캐며 나무가 남아 있는지 둘러보고 일단 이 구역 좀 확보하는데 신경 씁친다. 오케이, 사과다. 좋죠. 사과다. 왜 저기 또 있을 것 같네. 한 이쯤인가? 일단 여기 설마 또 나무 있는 거 아니지? 없다. 오케이, 다행이다. 없어요, 이제. 없어요. 일단 저 나무를 캐야 지역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 안에 나무 있어. 똑.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아마도 사라질 거고. 일단 이 나무는 높이가 굉장히 크다 보니, 키가 굉장히 크다 보니. 오케이, 머리 박고 있어요 저 지금. 예. 예.
예스. 오케이. 이 도끼도 부서졌네. 오케이. 이것도 사용하는 수밖에. 오케이. 하나 하나 내려간다. 에. 어? 뭐라? 나 왜 세? 어 저기 있구나. 나 저기 세 개 없. 저 왜 세 개 없어졌는지. 아, 나 진짜 내가 이상하네. 제가 방금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도 원래 그럴 때도 많았지만 아직 제가 캐야 할 나무가 많아 보임이네. 많아 보입니다. 오케이 됐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무를 캐고.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집 주변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넓어야지. 넓을수록 몬스터들이 또 멀리에서도 보이니까 또 안심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안심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저 원래 마크의 안성이 이 정도 멀리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데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신다면 말이죠. 마크 컨텐츠 많이 올릴 거예요. 제가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오케이. 뚠뚠뚠. 일단 캐야 될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주변에 나무가 이렇게 많다고. 아, 씨. 이거 언제 다 처리하죠? 이건? 이 지역 너무 좁은데. 아. 저 지금 나무 너무 많은데요? 네, 나무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따다. 이따가 집 만들 나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이따가 집 만들 나무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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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마크 야생할 때 꼭 필요한 건 나무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들 중 하나인 자원이 나무죠. 나무 없이 뭘 만들 수 없어요. 나무가 작업대를 만들어주니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 작업대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 중, 많이 이용됩니다. 나무가 많이 이용돼요. 작업대를 이용해서 뭐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막대기, 무기. 잘못 눌렀어요. 헌,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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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왜 이렇게 높아? 너무 높은데? 너무 높은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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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케이. 띠르. 르르르르. 으짜. 화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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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따다. 이 나무 왜 이렇게 높아? 이 나무 하나만 캐도 부자 되겠네. 아, 나 진짜. 나무꾼이 되어서 부자 되겠네, 이러다. 저, 에드더지. 나무 부자, 나무 부자. 일단 제 집 주변이 너무 좁아서 넓히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높은 나무를 캐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좀 창피하죠? 네. 일단 여기. 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는 굉장히 충분해 보여요. 굉장히 충분해 보여요. 부족한 나무는 좀 이상한데, 그게 부족하면 좀 이상한데. 어허, 두두두두두두. 왜 이렇게 높아? 와, 이 정도 높이에서 내려가면 죽겠는데. 설마 끝이 없는 나무 아니죠? 이거. 끝이 있겠죠. 한 곳을 깊이 파봅시다. 아니, 캐봅시다. 끝이 없다고. 에이, 설마 끝이 없겠어. 끝이 없다면 진짜. 끝이 안 보여. 저 도끼 부서졌어요. 정말. 오케이, 다시 캐고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곡괭이 없나? 곡괭이 없지. 핫둘? 그럼 내려가자. 제발 죽지 마! 오케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두고 봐, 나무. 이따가 나 도끼똥 만들고 온다. 도끼똥 만들고 온다. 돌을 꺼내라. 돌을 꺼내고 도끼 왕창 만들어. 이렇게 두 개면 되겠죠. 일단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는 다 넣어놔요. 아, 왜 저 나무 너무 많아. 오늘의 주제, 주변을 넓히기입니다. 주변을 넓혀서 제 집을 만드는 거죠. 풍부한 집, 안전하고. 와우. 아니 뭐 저 나무 하나가 왜 이리 높아? 아, 뭐 저기까지도 가? 이거 실화야. 저기까지도 간다고? 자, 여러분, 굉장히 높은 나무로 저는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나무 하나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 순 없어. 서두르면 돼. 언젠간 돼. 하나 개고 둘 개고 셋 개고 넷 개고 노래를 그만할게요. 저도 창피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오케이, 일단 여기 있는 나무들을 다 밑으로 보내. 다 떨궈.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나 진짜 일단 갖고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주워서. 오케이. 아, 저기까지 안 간다.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저는 이 나무를 캐고 말 거야. 너무 높아. 자, 단점. 나무가 너무 높아요. 이렇게 큰 나무는 저는 어디서도 못 봤을 겁니다. 오케이, 먹고. 설마 제가 만든 돌 도끼 두 개도 다 부서지는 거 아니죠? 아, 진짜 그러면. 저 생각만 하면 짜증날 것 같아. 아, 일단 한 곳만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드디어 다 왔다. 이 나무의 끝. 해냈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고작 나무 하나 때문에 한 8분 넘게 낭비한 것 같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이게 나무 하나 있고. 밑으로 떨구고. 뭐야, 벌써 밤이 되는 거야? 저기는 누구냐?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무 있네. 오케이. 와, 나무 얼마나 많은 거야, 이 나무 진짜. 이거 하나 캐는데 또 26. 자, 와, 진짜 많다. 나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나무 부자가 됐어요. 와. 오케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죠, 이 주변? 뭐야, 막대기 또 떨어지는구나. 저는 저건 몰랐습니다. 밑에 있구나. 설마, 아니네. 아니었어요. 제 착각이에요. 도끼가 있는데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죠?
야. 오케이. 이렇게. 어? 어? 사람이야? 누구세요? 떠돌이 트레이더. 오. 몇 개도 필요해? 어. 다 에메랄드가 필요해? 야, 저기요, 저 에메랄드가 없어요. 죄송해요. 다음 뵙겠습니다. 와, 나 진짜 누군가 했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마 기다리고 탈 수 있다고? 타고 싶지만, 미안. 와,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주변에 서슴거리는 사람이 있었네. 와. 일단 저 도끼 많이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저 도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어요. 세 개나 있어요. 하나는 거의 부서지기 직전인데. 참나무. 참나무가 왜 이렇게 없어? 다 정글나무야? 나 정글나무 부자네. 다 큰 거 맞죠? 저긴 나무도 다 큰 거 맞죠?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어? 저기,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왜 여기 갇혔어? 미안해. 이거 줄까? 안 먹네? 이런 거 안 먹구나. 알았어, 미안해. 너가 날 때린 거구나. 오케이. 왜, 내가 왜. 나무 있었네, 여기. 나무가 얼마나 있는 거야, 저기. 저기 또 있잖아! 그 나무의 충격적인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애들다지는 끝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올라왔고요. 나무가 꽤 있었네요. 마침내 도끼가 부서지고 맙니다. 오케이. 이제는 확실히 횃불 하나 설치하고 순찰하고 됐어요. 오케이.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이 나무는 드디어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 나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대. 진짜 비극이에요.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는 에드다지. 요요요요 따라라랄라 랄라라. 내 입이 썩었네. 됐죠? 오케이. 이 나무는 됐어. 참나무. 오케이. 왠지 저는 이거 기본적인 나무가 참나무 같다고 생각하니까 참나무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이런 거 많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뭐 나무 농장 같은 거 만들면 나무 농장이래. 나무 농장을 만든다면 이거 참나무를 많이 모아둘 생각이에요. 왠지 참나무가 제일 기본적인 나무라고 보면 되니까. 이 트레이드 안 떠나네. 누구야? 아까 날 때린 애가 얘였구나. 나 진짜 아까 날 때린 애가 누구였나 했네, 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트레이더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케이. 아니야, 칼은 필요하지. 그 가위. 그때 봤던 양 아직도 있는지 봅시다. 저기 있네. 오케이. 양털 많이 있길. 제발. 양아, 니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두 개! 양아, 고마워. 오케이. 나중에 내가 너네 친구들을 찾을 테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알겠지?
네, 양털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밤에 문제 없습니다. 밤에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네. 뭐? 어라? 아, 만들었구나. 오케이. 침대. 편해. 자, 여러분, 이제 밤에는 문제 없어요. 밤에 되면 이제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밝은 아침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호! 예, 혹시나 해서 양이 다시 자랐길래, 털이 다시 자랐으니까, 또 한 번 더. 싹들. 오, 양털 어디 갔, 어우, 야, 크리퍼야, 크리퍼, 미안해. 어, 얘 석탄 있네? 나중에 와야 되겠어. 아, 야, 너 옳구만. 덤벼. 그치? 단숨에 처리되긴 했네요. 오, 여기 독굴 있다. 여러분들, 여기를 마크해 둡시다. 마크. 여러분들, 여기를 마크해 둡시다. 이 주변에도 횃불 설치하며 이 위치를 알려낸 겁니다. 위치를 알리면 나중에도 또 올 수 있게. 그런 신호가 되길 바라야 되겠죠? 이 주변에는 몬스터는 안 생길 겁니다. 당연하죠. 예. 일단 제가 확장을 한 이 넓은 평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 조금이라도 넓어진 평지. 좀 높은 곳에서. 이쪽 부분과 저쪽 부분까지. 왜, 확실히 넓어졌죠,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넓어졌습니다. 에드다지는 이제 여기서, 성장을 해야 돼요. 저 성장을 해야 돼요. 오케이. 이 주변을 정리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마무리 시간이 됐네요. 제 방금 뭐였죠, 여러분들? 일단 저 먹이가 많이 필요하네요. 저 나중에 동물농장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별거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에드다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습니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제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